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 사립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리 액션이라는 11월 1일까지의 원서 전형이 있고 레귤러 액션이라는 1월 1일까지의 원서 전형이 있습니다. 이번 4월에 발표된 한동훈 장관의 딸의 경우 4월 1일에 합격자가 발표된 것으로 보아 레귤러 액션이라는 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3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는 매년 9월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인 알렉스 한이 지원한 MIT 대학의 경우 얼리 액션과 레귤러 액션 두 가지 입학 전형으로 나뉘어 입학하게 되는데 얼리 액션의 경우 11월 1일까지 지원하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순까지, 레귤러 액션의 경우 1월 1일까지 원서 접수 후 4월 1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대학의 입학 전형과는 달리 MIT의 특이한 사항은 입학 사정관 뿐 아니라 교수 및 대학생 그리고 행정 사무를 보는 사람들까지도 학생들을 뽑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MIT 입학 지원을 위한 서류에는 전형료와 SAT, ACT 점수, 미국인이 아닌 경우 공인 영어 점수, 즉 토플, IBT 등 영어 성적, 그리고 고교 성적표, 또한 카운셀러 추천서, 수학과학 선생님의 추천서, 인문학 사회과학 선생님 등의 추천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에세이까지 추가됩니다. 위 서류의 대부분은 모두 자격 조건이 되는 학생들로만 지원하기 때문에 공통 서류를 통해 입학생을 선발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학교 측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 간의 실력 격차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학 지원자의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합격의 당락이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대학 입학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비용이 얼마가 될지 상관없이 학생들의 에세이, 또 대외활동, 봉사활동, 또는 상장, 뭐 논문 작성, 연구 설계 등에 대해 모든 걸 설계하는 게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 장관 딸의 경우에는 가짜 스펙인지 진짜 스펙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밝혀지는 건 거의 없어요. 한동훈 씨가 공식에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그 딸이 대학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실제로는 절대 성공이 나지 않아요. 따라서 일부 학생들은 타 학생과의 차별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활동이나 논문의 작성 등에 직접 참여하여 가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와 멘토 추천서를 한 부 더 제출함으로써 가장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즉 크리에이티브 포트폴리오가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는 최종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갈라놓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한국식의 스펙 쌓기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내용은 이미 기사를 통해 널리 알려진 바 있는데 미국 아이비리그를 보내려면 2억의 비용만 들이면 된다는 이른바 VVIP 대학 입시 컨설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대학이라면 뭐 아이비리그인데요. 아이비리그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내신 성적이 높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SAT도 높은 건 당연한 거고, 주로 이제 9 그레이드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국 얘기하면 고등학교 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공부해 가면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선 학생들이 아이비리그를 지원할 텐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스펙이 돼야 학교에서도 이제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겠죠. 그러면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실력은 다 같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이제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에 뭐 에세이 같은 거 쓴 것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런 그 성적은 이미 그 데드라인에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놓고, 그다음 그 학생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행동했던 것들을 보고 이 친구들이 어떤 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친구들의 에세이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뒤에도 뭐 유학생이 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근데 보면은 한국에서 이런 내용을 한국에 다니는 학생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뒤에서 조력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거 이렇게 MIT나 뭐 하버드나 이런 유명 대학을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서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연구 논문이나 어떤 뭐 학위에 가까운 거의 논문 같은 경우를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써서 내는 경우가 일반적일까요? 어떨까요? 절대 아니죠. 더더군다나 우리 같이 미국에서 오래 산 뭐 1.5세나 2세 때부터 그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스펙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쓰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패션 같아요. 그건 분명히 뭔가 누군가가 조력하고 누군가가 거기에 맞춰서 쓰게끔 안 해준 이상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 다니는 한국의 고등학생이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모르는 그런 내용은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원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네. 그 만약에 한동훈 씨 자녀가 했던 어떤 입시 컨설팅의 차이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한인들이 있으면 뭐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 잘못하면은 그것도 다 타겟이 돼요. 그 정부에서. 거기 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밋을 두고 이제 이렇게 조력해 주는 거지. 이렇게 제가 볼 때 완전히 합격할 수 있게 한국에 있는 학생을 합격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굉장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그 MIT 거기를 들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말, 뭐, 우리 아이들 보면은 보통적으로 한 4, 5년을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봉사활동도 함께.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기를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한동훈 씨 딸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네 어떤 열정으로 또 실력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 하나를 못 들어가게 만든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미주에 모여있는 미주 학부모들은 절대로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한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자신의 딸이 참여한 연구나 논문이 미국 대학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실제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한 장관은 MIT 입시에 제출한 자신의 딸의 모든 서류를 공개하는 것도 의혹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논문 그 두세 페이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실적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조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입시에 쓰지 않았고 앞으로도 입시에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슨 뭐 학위 논문을 쓴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약탈적 논문 그런 학술지 말씀하셨는데 고등학생이 저 정도 수준의 습작을 올린 것을 가지고 학계의 구조적 문제로 보이는 저는 처음 들어온 용어입니다만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검찰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동훈 장관 역시 지금보다는 더욱 자세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미국 대학의 입시 전형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 때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서류를 넣고 같은 실력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적인 포트폴리오, 즉 에세이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연구나 논문이 스펙 쌓기에 이용된 가짜였다면 누군가는 그 가짜 논문 쌓기에 희생양이 됐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번 한동훈 장관 딸의 MIT 입학은 우리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통해 대학 진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LA에서 열린공감TV 권혁입니다.